그렇지. 여기가 콜론 근교라고 합니다. 콜론 근교. 조금 위험한 동네라고 들었어요. 여기는 잘 쓰시면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동네 말고 이 여기 가까이 있는 다운타운. 콜론 다운타운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저희는 이제 비껴가는 거라서 어제 교회에서 만나신 분께서 이쪽으로 가면 괜찮다고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와도 뭔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도 차도 많고 내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차로 가는 건 그렇게 막 위험한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에 만나게 된 외국 분들이 여기 재밌을 거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카리비 쪽 파나마 시티 그 반대편 바다에 와서 식당으로 왔고요.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트를 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보고 배정합니다. 이야 시원하다. 파미가 보여요. 그래? 봐봐. 어, 그러네? 와, 이런 예쁜 바다 오랜만에 봐. 여기는 보이는 바다다, 아내가. 그러니까. Bueno, o sea, el precio normal son 5. 그. 우리가 지금 배값 40불에 두 명이 해서 왕복으로 지금 그 섬은 아니고요. 되게 배로만 갈 수 있는 해변을 데려다 준대요. 로컬 사람들이. 와. 괜찮아. 아이가 같이. 괜찮아? 지금 현지 살짝 뚫은 것 같아. 그지? 와. 와. 내 머리 조심, 조심. 와, 은재야. 와, 대박이다. 야, 좋아, 좋아. 1차 팀이 하나 내렸고요. 이제 우리 둘만 갑니다. 와 근데 진짜 여기 진짜 고기 많겠다. 그지? 완전 자연 그 자체야. 유명한 거 봐. 다 보트 타고 와. 근데 보트를 타고만 올 수 있나 봐. 와, 이 정도 사람 있는 게 그러니까 물이 다 보여 안에. 고생했어 선주야. 너무 고생했어.
천천히 천천히 줘봐. 나한테 안겨 그냥. 그렇지. 안겨 안겨. 그렇지. 옳지.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여기 말고 아까 조금 더 가야지 좋대. Aquí cinco, cinco. Okay, gracias. 5시 온대. 아, 귀여워, 만지지 마. 혹시 모르니까. 줄줄 알고 왔나? Hey, hi, how are you doing? 너무 좋은데 여기? 대답해 줘서 고마워. 여기도 좋은데 스노클링은 저쪽 가서 하래. 아, 가보자. 진짜 패러다이스다. 와, 엄청 패러다이스. 너무 좋아요. 진짜. 와. 이런 바다는 처음 와봤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 완전 바다 안이 다 보여요. 너무 멋있어. 아직 안 들어가봤는데 이제 들어가 보려고. 진짜 우리 파나마의 반대편밖에 못 보다가. 그리고 오늘 딱 타이밍 좋게 엄청 개했어. 날씨가 너무 좋아. 봐봐, 이 윤슬이라고 하나? 이 반짝반짝. 너무 예뻐. 들어가봐, 놀아보겠습니다. Bye, let's go. 발이 다 보여요. 친구들. 아, 좋다. 자. 진짜 너무 좋다. 이거 방수 돼? 네, 생활 방수. 와, 진짜 엄청 멋있다. 와, 대박. 음악까지 같이 해줘야지. 그래? 저기 언니랑 제 로망이거든요. 그래? 남편이랑 넷이서 이렇게 요트 타서 하늘에 받아주는 건가? 좋아. 우와, 진짜 좋은데? 여기 그냥 약간 숨겨져 있는 패러다이스 같아, 그치? 너무 좋다. 우리 갈 필요가 없네요, 선글라스? 40불로 온 거잖아요. 우리는 선글라스 샀으면 100몇씩 한 사람당. 가져오자. 좀 멀긴 하지만 이제 와도 데리고 오면 되겠다 여기. 아, 좋아. 대신에 그때는 간식을 잔뜩 사오고 아침 일찍 오자. 그리고 저 캠핑의자를 우리도 가져오자. 맞아, 아침 일찍. 참고로 여기는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인터넷이 안 터져요. 그래서 지금 선재 어머님, 저희 장모님이랑 선재가 연락이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걱정하면 어떡할까. 어딜 가나 엄마 생각입니다. 우리 선재는 장모님의 막내딸. 막내딸. 제 와이프. 어머니의 막내 아들 상대로. 와, 너무 좋아. 진짜 좋다. 완전 힘 다 빼고 떠있죠? 와, 대단하다. 오, 엄청 잘 떠있어. 와. 입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엄청 오빠를 쳐다보고 있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귀여워. 출발하는 거 하는데 아닌데 고민이.
10만 10만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저희는 수영을 한바탕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지갑은 딱 챙기고 카메라도 챙기고 그 지금 여기 섬을 한 바퀴 이제 그 보트가 올 때까지 한 시간이 남아서 섬을 한 바퀴 탐방을 하려고 합니다. 오! 우와. 따라와서 지켜줘, 너가 우리를. 따라온다, 쟤. 제 이름 뭘로 할까? 쟤? 파마. 파나마. 파마. 파마? 귀엽다. 파마. 같이 가자, 파마. 갈 수 있는 거 맞죠? 그니까. 파마, 아나. 아, 저기서 우리 지켜보고 있어. 따라온다, 파마. 파마가 따라왔어요. 같이 가자, 파마야. 우와, 우와, 파마 짱이다. 파마가 짱이네. 여기가 더 멋있어. 우와, 엄청 멋있다, 여기. 여기 완전 네이처 그 자체다, 그지? 와, 우리 앞에 이런 데도 있어요. 파나마 아마 원주민들이 지어놓은 집 같아. 파마가 선재 누나 좋아? 앉았어. 이 강아지는 참고로 저희 개가 아니고요. 길에 다니는 길강아지예요. 수영수담 해주고 싶은데. 만지면. 못 만져줘서 미안해. 엄마 잘 있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멍청이도 잘 있어. 빠이빠이. 이 배가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제가 먼저? 응, 현재가 먼저. 너무 내 좋아. 모자 어디 갔지? 와, 멋있다. 안녕. 아, 진짜 멋있다. 진짜 와. 오늘 진짜 찐이었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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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우와, 이런 거. 우리 이상한 데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투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의 완전 천국 같은 데를 데리고 왔어요. 지금 보여드렸던 진짜 너무 고요하고 파도도 여기는 새소리 그리고 원숭이 소리 그 다음에 바다 색깔이 그냥 투명해요. 맞아.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게 다 자연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 그 자체야. 와, 슬슬 가신다. 오늘 이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선재가 물에 그냥 동동도 이렇게 편하게 떠 있는 뒤로 떠 있는 모습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산두라 힘 빼. 괜찮아. 그냥 다 let it go 해. 다 힘 빼. 내가 할게. 너는 그냥 힘 빼. 그냥 힘 빼도 돼. 얘들아 긴장하지 마. 내가 할게. 긴장하지 마. 나 그런 마음이야. 그게 너무 안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좋은 여행을 주신 것 같아. 감사해. 너무 감사해. 선지할 때도 고마워. 저 아저씨한테도 감사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진짜 생각 상상 그 이상. 그리고 여기 뱃삭시 뱃삭? 배 가격을 뱃삭이라고 하더라고. 뱃삭스. 맞아요. 맞아. 뱃삭시 저기야. 40불. 1인당 20불씩. 맞아. 1인당 20불 20불로 그 섬 입장료도 없이 그냥 뱃값만 내고 거기 저희가 갔었던 곳에 가실 수 있습니다. 완전 추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삼겹살도 스테이크. 자, 오늘 하루도 재밌는 하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되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캐리비언 카리브 해를 즐겼어요. 와. 이게 바로 카리브해입니다. 아, 해적들이 나타날 것만 같아. 그러기엔 너무 평화로운 바다예요. 저희 지금 어디 왔죠? 저희 지금 여기 해변가 왔어요. 와, 너무 좋다. 이게 그냥 진짜 해적자. 지금 너무 멋있어요. 저희 지금 드라이브 하다가 너무 멋있는 해변으로 왔어요. 여기서 놀아도 될 뻔 했긴 했다. 아유, 우리가 놀았던 데가 훨씬 좋긴 하지. 완전 프라이빗 했으니까. 맞아. 한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빠가 불고기도 시켜줬어요. 고마워. 반찬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배고팠어요. 저희 물 놀이하고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자, 드세요. 기도는 발사했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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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마 고기가 한국은 더 좋은 것 같아요. 20만 원 바나나 먹어. 음식 귀하니까. 솔직히 선재가 끓여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 아 진짜? 훨씬 맛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